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후지 카메라의 오토 하벨락 설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 하벨락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의 경우는 화이트 밸런스 설정하지 않더라도 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후보정으로 마음대로 화이트 밸런스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JPG로 촬영했거나 영상 같은 경우에도 MP4나 MOV 같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촬영했을 경우에는 후반 작업에서 마음대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유튜브 영상 촬영한 정도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놓고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은 멀리 보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리뷰를 촬영을 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놓고 촬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계속 변하면은 끊기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화이트 밸런스가 변해서 이렇게 컷 편집을 할 때마다 끊기는 느낌이 드는 것과 별개로 후반에 색보정을 해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순간을 담기 때문에 한 컷씩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은 초당 30장의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30장마다 화이트 밸런스가 모두 다 달라져 버리면은 정교한 색보정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화이트 밸런스 프리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이트 밸런스 프리셋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토, 커스텀, 색온도, 일광, 흐린 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색온도를 지정해 가지고 촬영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후지 카메라를 써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후지 같은 경우는 여기 오토로 화벨을 놓고 써도 상당히 색감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까요? 오늘 돌 촬영, 웨딩 촬영, 모델 촬영을 나왔는데 화벨이 지금 예쁘게 잡히니까 이 상태로 오늘은 쭉 촬영을 하고 싶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요 안에 바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토 화벨락입니다. 오토 화벨로 잡아놓은 지금 상태를 고정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쪽 아래쪽에 설정에서 버튼 다이얼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기능 설정 FN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요 중에서 어떤 거를 오토 화벨락으로 쓸지 먼저 설정을 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두 번째 요 앞에 여기를 오토 화벨락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두 번째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메뉴가 쭉 있는데 여기서 일곱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은 AWBL 네, 오토 화벨락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OK 눌러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은 이쪽 화면에 오른쪽에 AWBL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화벨이 고정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손을 놓으면은 이렇게 글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하루 종일 누르고 촬영을 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됩니다. 다시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버튼 다이얼 설정 가신 다음에 지금 여기 1페이지인데 2페이지로 넘어가 줍니다. 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AWB 잠금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누를 때 켜기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누를 때만 켜지게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 두 번째를 선택해 주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은 한번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면은 켠 상태로 계속 고정이 됩니다. 한번 더 누르면은 꺼지고요. 한번 더 누르면 켜지고 이 오토 화벨락의 장점은 카메라를 껐다가 켜도 계속 이 설정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설정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토 화벨락 설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이걸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오토 화벨락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지가 기본적으로 색감이 좋기 때문에 오늘 촬영할 공간에서 가장 제가 원하는 색감이 나오는 곳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토하벨락을 눌러서 화벨을 고정시키고 이 설정으로 하루 종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정을 해보면 색깔도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능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